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3만 달러 지지선까지 위협받았습니다. 4만 2천 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3만 6백 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13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2.58% 하락하며 23,020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평균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1,900억 원으로 2,000억 원대를 벗어나며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코인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2.53% 하락하며 현재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순위 30위권 초반을 유지하던 파일코인은 현재 38위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는 코인으로는 리베인과 아이오타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최고가와 최저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2만원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고가는 26,515원, 최저가는 22,931원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전체 물량의 2%대인 4,400만 개의 파일코인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이 글로벌에서는 거래량 12.98%를 차지하며 23,310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낸스에서는 거래량 9.56%를 유지하며 호흡이 글로벌과 비슷한 23,2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유일하게 파일코인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 코빗에서는 현재 25,185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000원 초반을 유지하는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일코인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월 13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40만 6,53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1,057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 중이며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0.1 엑비바이트가 더해져 현 시점 기준 1.86 엑비바이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25만 6,178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18.29개입니다. 글로벌 마이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01248이 스토리지 용량을 73.84페비바이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 애플 02770이 전주와 비슷한 스토리지 용량을 확보하며 72.63페비바이트대에 물러 있습니다. 마이너들은 가스비 기본 요금의 변동에 따라 채굴 파워 증가량을 조절해가고 있으며 최근의 추세는 무작위 섹터봉인, 즉 실링의 가중치를 줄이는 추세인데요. 이는 데이터 시장으로의 접근과 로터스 기능 패치, PL 정책 등을 살피는 마이너들의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파일코인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프로토콜랩스와 중국 최초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인 펀부스 캐피탈의 공동 펀드 설립 소식을 전했습니다. 펀드의 목표는 IPFS 및 파일코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펀부스 이코시스템 펀드와 관련된 재무 관리는 펀부스 캐피탈에서 담당하고 프로토콜랩스는 기술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펀부스 캐피탈은 1,500에서 2,00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며 모든 자본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타 암호화 자산이 아닌 파일코인으로만 모금하겠다고 전하며 해당 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이번 펀드는 슬링샷, 롱해쉬 파일코인 프론티어,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를 통해 목표한 투자 금액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펀드의 예상 출시일은 3월로 펀드는 2년간 2%의 관리 수수료와 5년 동안 20%의 이자를 부과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이더 글로벌과 파이코인 팀이 스토리지 마켓 서밋 SMS를 주최했는데요. 이번 서밋에서는 파이코인 이코노미를 심층 분석하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서밋에서는 어떤 내용과 결론이 오갔는지 주요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콜랩스 GX장은 파이코인 경제 심층 분석을 통해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는 복잡한 생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마이너, 파이코인 개발자, 파일토큰 보유자 및 생태계 파트너가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기존의 스토리지 환경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스토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저장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돼서 상위 5개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의 77%를 통제하며 독점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이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 스토리지 경제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행위자가 기존 경쟁에 직면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완벽한 저장 및 검색 경제를 구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에 기반을 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나아가 파이코인 생태계의 모든 참가자는 각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공에 대한 지분, 즉 리워드를 받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파이코인의 기본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참여자를 네트워크에 유익한 행동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토리지 마이너에게 보상하고 처벌하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마이너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최소한의 스토리지를 네트워크에 등록할 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온보드 스토리지가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용량에 대한 증거로 작동하며 이러한 스토리지 약정이 쉽게 깨지면 네트워크는 명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용량을 할당하는 마이너는 파이코인 토큰을 담보로 약속해야 하며 이는 마이너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성을 방지해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스토리지 마이너는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스토리지 양에 비례하여 스토리지 마이너에게 지급되는 블록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마이너는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가로 파이코인을 지불하는 고객과 담보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승인된 고객이 특별한 스토리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관리 공증 프로그램인 파이코인 플러스를 통해 고객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거래는 승수를 가지며 왓서이를 확보한 스토리지 마이너에게 더 가치를 부여하여 고객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경제 외에도 파이코인은 검색 서비스를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구현하여 글로벌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에 기반을 제공한다며 파이코인의 경제 생태계를 소개했습니다. 제미니 공동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 2.0이다. 이더리움은 탈중화된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탈중앙화된 아마존 클라우드 스토리지다. 기존 산업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요.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